와, 향이 기가 막힙니다. 어이구, 밥 반찬도 되고 술안주도 되겠어요, 이거. 자, 여러분, 오늘은 오징어 실채 볶음 만들어 볼 건데요. 오징어 실채 이대로 볶으시면 쉽게 타서 쓴맛이 나고요. 또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꼭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해주셔야지 쉽게 타지 않고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징어 실채 사시면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요. 이걸 바로 볶으시면 길어서 드시기 힘듭니다. 그래서 한 3분의 1 길이로 잘라주시고요. 그리고 오징어 실채는 꼭 이렇게 한올한올 뜯어주셔야 되는데요. 오징어 실채 이렇게 뜯지 않고 바로 볶게 되면 오징어가 이게 골고루 익지도 않고요. 그 다음에 양념을 묻히면 떡져서 되게 별로입니다.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이렇게 한올한올 뜯어주세요. 오징어 실채를 이렇게 다 뜯어 주셨으면 이제 오징어 실채를 볶아 주셔야 되는데요. 자, 이 볶는 방법 집집마다 다르죠. 어떤 집은 그냥 덮어 준다, 어떤 집은 기름에 볶고, 어떤 집은 또 마요네즈에 볶아 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보고 또 어떤 방법이 타지 않고 가장 맛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오징어 실채는 각각 100g씩 실험해 보았고요. 또 같은 조건을 위해서 양념은 미리 만들어 두고 또 한 숟가락씩 넣어 주었습니다. 자, 이거 첫 번째 그냥 덮었을 때입니다. 이게 그냥 생으로 덮으니까요, 어느 거는 완전 타버리고 어느 거는 또 생입니다. 이렇게 익히니까 뭔가 식감도 마른 오징어 씹는 것처럼 너무 딱딱하고요, 향도 중간중간에 탄맛이 나서 별로입니다. 자,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불 조절을 엄청 잘 하시거나 아니면 덮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총점은요, 두 번째 식용유로 볶았을 때입니다. 또 기름으로 볶으니까 그냥 덮었을 때보다는 훨씬 색깔이 균일하게 나서 좋네요. 식감은 요 전에 것보다 훨씬 쫀득쫀득하고요. 이거 조금은 느끼한데요, 뭐 오징어 비린내 없이 무난하게 맛있습니다. 총점은요? 자, 마지막 세 번째 마요네즈로 볶았을 때입니다. 이게 딱 첫입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릅니다. 일단은 요 골고루 잘 익었고요, 이 식감이 그냥 기름으로 볶았을 때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이 마요네즈 향이 오징어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. 저 오징어 실채는 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자, 총점은요? 자, 오늘 세 가지 실험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요 마요네즈로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자, 손질한 오징어 실채에다가 마요네즈 두 숟가락 넣어줍니다. 그리고 골고루 섞이도록 잘 버무려 주세요. 자, 여기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포인트는 바로 마요네즈를 버무리신 다음에 10분간 꼭 재워주세요. 오징어 실채를 볶을 때 왜 쉽게 탈까요? 바로 이 오징어 실채는 얇고 수분이 부족해서인데요, 마요네즈 성분표 보시면 이렇게 수분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10분간 마요네즈에 재워두시면 마요네즈의 수분이 오징어 실채에 들어가서 볶아도 쉽게 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요 오징어는 산성식품인데요, 요 알칼리성인 마요네즈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또 이걸 중화시켜줘서 소화가 훨씬 더 잘 됩니다. 자, 이렇게 재워지는 동안 저희는 양념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양념은 정말 간단합니다. 자, 먼저 마늘 5개에서 6개 준비해 주시고요, 요거는 다 잘게 다져줍니다. 자, 다음으로 청양고추 1개 또 반으로 썰어 주셔가지고요, 그 다음에 오징어 실채에 잘 묻어나도록 잘게 썰어 줍니다. 자, 오징어에는 비타민이 부족한데요, 요 청양고추가 이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 줍니다. 그리고 아이가 먹어야 한다면 청양고추 대신에 피망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웍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. 자, 오늘의 포인트 재료 공개하겠습니다. 오늘의 포인트 재료는 바로 요 버터입니다. 자, 버터 20g 넣어 주시고요, 약불로 올려 주세요. 자, 여러분들 버터 오징어 많이 들어보셨죠? 그만큼 버터와 오징어의 막궁합은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버터를 구하기 힘드시다 하시면 일반 식용유 두 숟가락을 넣어주세요. 자, 버터가 이렇게 다 녹으면요, 여기다가 아까 썰어둔 마늘이랑 고추 넣어주시고요, 요 버터에 마늘이랑 고추 향을 입혀주겠습니다. 요거는 마늘이 타지 않도록 꼭 약불로 해주세요. 자, 이제 마늘이 다 익었으면 간장 넣어줄 건데요, 오징어 실채에 이미 간이 다 되어 있어서 간장은 향이 날 정도로만 딱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. 자, 이 다음에 불 꺼주시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 물엿 넣어주셔야 되는데 물엿은 조금 이따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충분히 재워둔 이 오징어를 볶아줄게요. 뭐 다들 아시겠지만
센 불로 하면 쉽게 타니까 중약불로 꼭 덮어주세요. 중약불로 올려주시고 오징어 다 넣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마요네즈로 코팅을 해둬서 서로 떡지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익혀집니다. 이제 한 3분 정도 익히면 이렇게 꼬불꼬불해지는데요. 자, 이제 이때 불 꺼주시고요.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에다가 넣어줍니다. 자, 그리고 이때 물엿을 넣어주셔야 돼요. 자, 물엿 두 숟가락 넣어주시고요. 물엿은 양념 만들 때 같이 넣어서 끓이게 되면 딱딱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불 다 끄시고 넣어주셔야지 딱딱하지 않고 쫀득하게 나와요. 잘 버무려 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오늘 버터로 향을 추가해줘서 이대로 맛있거든요. 그래서 따로 참기름은 뿌리지 않을게요. 그 대신 버터 대신에 식용유를 사용하셨다면 여기서 참기름 한 숟가락 둘러주시고요. 자, 마지막으로 깨 뿌려주시면 와, 향이 기가 막힙니다. 이거 밥 반찬도 되고 술안주도 되겠어요. 이거 오늘 만든 오징어채 볶음에는 마늘이랑 고추가 들어가서 실온 보관보다는 냉장 보관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